웹소설 좋은 강의란 어떤 강의인가? 안녕하세요. 현대판타지 웹소설을 쓰고 있는 오류하라고 합니다. 다른 필명으로 쓰고 있어요. 남성향은 여자 작가가 쓴다고 하면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남자다운 이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웹소설을 쓰기 전에 웹소설 관련 강의를 이것저것 돈을 바치고 들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웹소설을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강의가 좋은 강의인가 라고 하면 이 강의에서 내가 글을 쓴걸 피드백을 해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예요. 웹소설 강의인데 이게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로 안녕하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때는 먼저 캐릭터를 잡아야 되고요.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가는 일방적인 강의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강의로서의 이론적인 완성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내가 옛날에 밥 아저씨가 그림 그렸잖아요. 아, 여러분 너무 쉽죠?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걸 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내가 그림을 그린 걸밥 아저씨한테 보여주면 밥 아저씨가 오,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붓질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었겠네. 여기서는 물을 너무 많이 섞었어. 여기서 물감을 팔레트에서 바를 때 너무 미리미리 많이 하면 물감이 굳었기 때문에 이 물감이 캔버스 위에 칠해지면서 약간 내가 한 것과 달라진 면이 있네 라는 피드백을 받는 거랑 없는 거랑 그림이 발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건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글을 쓰는 거랑 피드백을 받는 거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봐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시고 물론 제일 좋은 건 독자님들의 피드백이지만 정말 내가 방향을 잡기 힘들다 이럴 때 적절한 피드백이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피드백을 어떤 분이 해주시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무협을 쓰고자 하는 작가라면 무협을 오래 싸우신 분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현대 판타지를 저처럼 쓰고 있다면 현대 판타지를 써오신 분들이 더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현대 판타지 소설을 그냥 쓰신 분이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이 잘 써서 시장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신 분의 강의라면 더큰 도움이 되겠죠. 아, 근데 사실 그런 건 힘들어요. 왜냐면 웹소설이 되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곳이에요. 정말로 웹소설을 써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은 이분이 명예에 대한 욕망이 따로 있지 않은 이상 강의를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웹소설 써가지고 막 1년에 몇 억씩 벌었다 이런 얘기 있으신 분들이 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강의를 하겠어요. 내가 강의를 한번 한다고 해서 그 강의료가 내가 그 시간에 웹소설을 써서 버는 돈보다 더 많을 수가 없거든요. 훨씬 적어요. 이렇게 가난한 지망생 쩌리들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웹소설 강의란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웹소설 강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장르에 상업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하는 강의가 좋다. 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양한 웹소설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있고요. 그런데 알만한 대학에서도 몇 가지 웹소설 강의를 개설했지만 거기서 실제로 웹소설을 쓰고 있는 10년 전에 썼던 사람 말고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했는가? 대학이든 학원이든 내가 돈 내고 내 시간 투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특정 학교나 학원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딘가에 커리큘럼을 보실 때 거기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작품을 썼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만나요.